기계 심리학 아무나 배우는 건 아닙니다. 지금 또 지금 피로도가 너무 높아서 이거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자야지 피로도가 회복되면서 무게가 많아지면 피로도는 상대적으로 또 더 빨리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야 되는데 피로도를 다 채우고 가야 된다. 그리고 수리하려면 이 전 맵으로 돌아가야 돼. 홍영보다 어린 나이에 정교수하라면 보통 교육과정 통해서는 어려워요. 근데 그런 애가 존재하는데? 그럼 뭐임 그러면? 천재임 그러면? 천재가 내 방송 본다고? 천재가 천재를 알아보는 법이긴 하지. 하긴 나도 생각해보면 아... 그런 것 같아. 원래 천재들이 어렸을 때 약간 전응아처럼 좀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 니네도 그렇지 않냐? 아니 혼자 벽 보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떠들면서 애들하고 노가리 탈 수 있어? 난 천재가 아닐까? 뭔가 뇌 구조가 좀 다른 거야. 다른 사람들이랑. 난 솔직히 하루 종일 얘기도 할 수 있어. 하루 종일. 저 최근에 그 찻집 가서 이제 굿즈 파는데 14시간, 12시간인가 그 찻집에 앉아있거든 말입니다. 오픈하자마자 차 몰고 가가지고 홍팡이들이 정말 끊임없이 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주말이라서 끊임없이 오는 거야. 꼭 한 명씩 계속 와서 8명 됐다가 다시 4명 됐다가 2명 됐다가 나가려고 하면 또 들어와. 그러니까 12시간 동안 거기서 얘기를 한 거야. 웃긴 거는 걔네들이 말을 안 해. 뭔가 경청은 실제로 내가 말을 하는 걸 너무 행복하대. 말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 이제 그냥 목소리로만 듣던 존재가 눈앞에 떡하니 있는 데다가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이 얘기를 하니 자기네들은 계속 듣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치게 된 거야 정말. 애들이 질문을 하면 다 똑같은 질문. 아 진짜 너무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나중에 이제 탈출했다. 탈출을 이 늑대가 왜 이렇게 많냐? 여기 피해가야겠다. 여기 아마 토끼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아, 이 새끼가. 개체수로 죽일 수밖에 없... 조금 가까이 가서 들어오라 이거지? 다 죽여버린다 진짜. 개체수를 줄인다는 그 미션이 있는 것은 얘네들이 다시 리젠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 오히려 쉬울 수 있어. 오히려 중간중간 길목에서 이제 어차피 나타나는 애들은 왔다갔다 많이 해야 되니까 그냥 다 죽여버려도 되겠는데? 트로피코5를 그렇게 잘한다고? 트로피코5 좀 한다는 사람이 내 방송 보면 기절해 임마. 2015년도인가 2016년도인가 아마 그럴거야. 이세돌이 알파고랑 싸울 때 그때 나도 싸우고 있었어. 트로피코 인공지능이랑 거기다 다 졌어. 5번인가? 최고 난이도로 해갖고 그 결국 못깼어. 다 졌단 말이야. 아 그때 진짜 막 의무감에 막 했는데 반드시 이길 수.. 다 망하고 막 애들은 내가 잘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잘 되다가 망해가는 그..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걸 망한? 저걸 짐? 아 최고 난이도는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워. 지금 한순간에 망해요. 아, 철저하게 어떻게 망해가는지 볼 수 있는 게임이라. 여기 중간에 살림 파수꾼.. 아 이거 안 가져. 지금 아이템도 너무 많아. 그리고 여기 용광로가 있는 것 같다. 제가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언어 능력이 좀 뛰어난데 저 글을 또 못 써요. 카페 글 쓴 거 보면 제가 뭐뭐 했음 이거임 님들 약간 이런 초딩 음흠체를 썼다가 어떤 때는 또 했습니다. 이게 헷갈려. 저 사람이 글을 잘 쓰는 건지 문장력이 떨어지는 건지 귀찮아서 글을 저런 식으로 쓰는 건지.
말을 하는 건데 얼핏 보면 말을 잘한 것 같다가도 얼핏 보면 뇌가 없는 것 같아. 뭔가 앞뒤가 결국 맞춰놓으면 잘 안 맞아. 사실 애들은 내가 그냥 뇌를 거치지 않고 말을 한다는 걸 애들이 잘 몰라. 그러니까 나중에 악어를 맞춰보면 뭔가 그냥 다 맞춰보면 헛소리야. 근데 듣는 순간에 잘 몰라. 애들 로하고 뭐 딴게임하고 뭐 롤하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잘 몰라. 나중에 가만히 곰곰이 들어보면 뭔가 이상해. 앞뒤가 안 맞아 하나도. 그런 게 좋다니까. 어떻게 보면 천재 같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데, 어떻게 보면 호구 같고, 약간 그런 묘한 그런 약간 백치미스런 그런 매력이랄까. 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나중에 보면 이제 저 형을 내가 지켜줘야겠다는 쪽까지 가. 예. 그러다가 저 형은 내가 먹여 살려야겠다 하면서 내가 취직을 해야겠다 하면서 취직을 해. 내가 돈을 그래도 한 달에 만 원 쏴줘야지. 그렇지, 보호 본능. 뭔가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근데 저 형, 내 돈 가지고 하는 짓거리 보면 웃긴 거야. 남한테 퍼주고, 어디서 빌려주고 못 받고, 장비 투자한다고 오는 물 쓰듯이 쓰고, 콩팡이들 몰래, 시청자들 몰래 차 바꾸다가 나중에 들키고, 막, 하는 짓거리면 철이 너무 없는 거야. 그것도 결국 다 들켜요. 저게 순수한 건지, 순진한 건지, 바보인 건지, 철이 정말 없어요. 우리 엄마도 그러잖아. 광장아, 니는 니보다 나이 많은 여자. 엄마, 나 요즘 최근에 첫사랑 만났는데 나보다 5살 많아. 가라도 잡아라. 니는 꼭 나이 많은 여자를 데리고 와야 돼. 내일 모레면 50인데 어떻게 잡아. 뭘 잡아 뭘. 우리 홍길동이 아직 보고있으면 너 이제 여자친구랑 600일 됐겠다. 빨리 군대 갔다와. 남자는 딱 두 가지 종류가 있어. 군대를 갔다 온 자와 안 갔다 온 자. 원코인지 두코인지. 아니 애초에 불알이 한쪽 터진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그게 흔치 않은 거야. 그니까 그게 흔치 않는 거야. 그게 뭐 흔한 것도 아니고. 나는 남들보다 좀 더 색다른 경험을 했던 것뿐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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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니셜을 갖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숫자는 788093 이런 식으로 가고 아이디가 1390K라는 것은 일단은 군번은 아니고요. 총번도 아닐 거고요. 아, 궁금합니다, 아직은. 아, 맞다. 용광로, 용광로. 나 뭐. 아, 뭐 한 거임, 지금? 용광로로 갔다 와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가네. 어? 여기 아니야? 뿅. 여기인데. 하지만 옛 이민자의 전... 그니까 여기 용광, 여기 안에 있어야 되는 건데 어디지? 돌아서 가야 되나? 아, 아니구나. 여기 옆에 있구나. 여기 용광로는, 용광로는 제가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로 원래 실제 샌드박스 모드에서는 너무 늑대가 많아서 웬만하면 여기 잘 안 옵니다.
아이템이 없을 때는 겨우 들어오지. 이거가 그거가 말씀드린 게 그래. 얼마 전화번호 뭐고? 예 형님, 공영님, 일형님, 영형님, 이형님, 삼형님, 오형님, 칠형님 어딨어? 용광로 어딘지 아는 사람? 제가 여기 용광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용광로 어디 있습니까, 진짜. 어디 있는 겁니까? 계단 위로? 용광로가 공중에 있을까? 설마? 그리고, 아! 그게 없구나. 석탄이 없네. 아, 뭐, 근처에 있겠지. 위층 어디로 올라, 어떻게 올라간다는 거야? 용광로가 어디 있는 거지? 네, 저는 방송을 오래 한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딴 사람들보다, 그리고 저는 방송을 오래 하면 일단 돈을 많이 벌겠죠.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아, 여기다! 취미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지금 에스머, 네, 지금 약간, 예, 네, 그거는 좀 기대하신다기보다는 좀 다른 사람이랑 에스머가 좀 다를 겁니다. 많이, 많이 달라요. 그냥 브이로그인데, 음향이 입체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뭐 딱히 뭐, 안녕하세요. 홍방정입니다. 이런 거 하고 싶진 않아. 자기야, 오늘 깊어줄게. 오늘 하루 힘들었지? 우리 자기. 이런 거 귀에다 대고 막 그러고 싶진 않아. 일단 물 좀 먹고. 그냥 연기가 제가 못해요. 너무 오글거려가지고. 불 켜기. 촉진제. 아, 나무를 좀 해와야 되나? 그리고 여기서 아, 이거 그냥 동상 떠버리네? 헐. Let's do this. 좋았어. 창을 수리할 겁니다. 죽여버릴 거예요. 창 끝을 아까 뭉뚱그려져 있는 건데 고철 두 개와 오잖아. 아, 무한으로 도네. 괜찮네. 고철 두 개만 어디서 얻어오면 되는데 톱이 있으니까 고철은 다 이거 다 잘라버리자. 아, 하나 일단 하나 구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야. 그냥 이제 원래 그냥 이제 하이톤의 목소리에 제가 원래 이제 하이톤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렸을 때 주를 사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이거 이제 성가대 하다 보니까 변성기가 와가지고 씨. 무거운 망치. 여기 근처에 망치를 내가 분명 봤단 말이야. 무게 때문에 망치를 들지 않았던 거지. 근데 지금 필요하네. 목소리 때문에 듣는 거라고? 그건 원하지 않아. 어디 있었지? 내가 망치를 어디서 봤지? 어떤 테이블에서 봤는데? 아, 그 피로도 때문에 느려진 건가? 이거 지금 너무 무거웠어. 너무 무거워서 뛰지도 못하고. 나 망치 어디서 봤었냐? 아, 일단 배 채워. 와, 이게 너무 무거워서 안 돼. 제일 무거운 것부터 먼저 마셔. 이거. 먼지 낀 포크 앤 빈. 채팅창을 안 본다고? 용광로 오른쪽에 있어? 알았어. 아, 지금 방금 내가 지금 딴 생각하느라고. 그럼 니네 해줘, 롤플레이. 안녕, 자기야. 이거 해줘. 아! 그치, 재밌겠다! 존나 오글거릴 것 같아. 존나 내가 아닌 것처럼 해야 돼. 그래. 남녀노소 다 그냥 자기라고 부르고. 할짝할짝 해줄 테야. 다 핥아버릴 거야. 다 핥아버린다. 용광로 오른쪽. 아, 여기 바로 있네. 아, 나 지금 좋습니다. 엄마 창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석탄도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창 끝을 좋아. 이제 드디어 놈을 잡으러 갈 수 있겠군. 전설의 창이 완성되었다. 존나 멋지네. 와, 완전 스파르타는 창인데? 막 그 300 보면 좀 존나 멋있잖아. 창을 무슨 막 이쑤시개 꽂듯이 막 꽂잖아. 되게 손쉽게. 어? 여기 어디임? 잠깐만. 내가 위치가 어디지? 아, 제레미아에게 돌아가세요. 아, 이거 진짜 무게 줄여야 됩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요. 뭘 줄일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일단 총도 있는 데다가 톱도 있고 손전등도 있는 데다가 뭐 하나 버릴 게 없어요. 근데 침낭을 버리겠습니다. 침낭을 버리고 지금 딱히 1kg짜리를 다 버려야겠는데? 급이요. 아, 석탄을 버리자. 석탄도 버리고 불에 관련된 거는 다 버리는 게 좋겠어. 어차피 봐봐, 이거 도대체 이거 난이도 최고 난이도로 했는데, 아니 이걸 누가 못 깹니까 이거를. 아니 뭐 아이템을 이 정도로 퍼주는데 이걸 누가 못 깨요 이걸. 지금 방금 번쩍한 거 뭐지? 아, 잠깐만, 에어컨 좀. 시리야 고마 쉐리가 뭐야? 의문으로 포장되고 혼란이라는 예쁜 리본을 맨 수수께 끼입니다. 의문으로 포장되고 혼란으로 혼란이라는 예쁜 리본을 맨 수수께 끼라고? 시리야 홍방장이 누구야? 아니, 홍방장이 누구냐고. 이 조언이 모자랍니다. 찾을 수 없네요. 장소가 아닌데. 망치? 망치 버려버릴까? 그래. 우리 망치를 버리자. 2kg이나 나가는걸? 이 형 점점 이상해 가져가고 있네. 목소리도. 말만 하면 다 아버린데. 변태 그 카페에서 봤던 흉악한 이미지는 점점 사라져가고. 그렇지, 내가 그랬잖아. 실제로는 내가 머리가 되게 좋고 되게 제가 말투가 좀 조근조근하고 좀 상대방이 들으면 되게 배운 사람같이 말을 해요. 밖에 나가면 진짜로 아마 저 실제로 만나본 사람 알 거예요. 예, 정말 제가 되게 조근조근하고 말투가 딱딱하지도 않고 되게 약간 점잖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방송에서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사랑해 너무 사랑해. 사랑해 너무 사랑해. 준비한 역대급 패턴이 기다린다. 이게 진짜 개쩔어 이거. 쿵쿵이 아저씨 이거 어디서 찾아요? 떠나가도록 스치듯 시간의 흐름 속에. 아, 이건 와, 이거 어디서 구했지? 일단 시간 조용히 해 임마. 이거 어디서 구함? 그래. 이걸 내 집에서 내 노래도 못 부르네. 아, 안 그래도 아 가수들이 나랑 같이 노래 부르자고 우리가 커버해 주겠다고 아 제안이 와가지고 제가 이걸 뭐 커버송 같이 막 이런 거 있잖아. 아 이거 지금 수락할까 지금 말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니 막 녹음실 같은 데 있잖아, 스튜디오 같은 데. 근데 그래서 가수들이 그분 아니거든. 그분 요즘 안 만나거든. 그분이랑 친하면 안 되거든. 이거 어떻게 건너감? 아, 나한테 빌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그렇게까지 나랑 같이 하고 싶나? 이건 지금 생각 중이야.
김동률의 출발.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어, 이거는 좀 할 수 있겠다. 왜냐면 이거는 낮기도 낮고 오히려 저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더 힘들어서. 나 무슨 노래 부르고 싶냐고? 나 좀 귀여운 노래. 제이레빗 같은? 아니면 좀 멋있는 거 있잖아. 사랑,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이거, 이런 거. 아, 맞다. 내가 플러그인 하나 안 깔아놨구나. 지금 딱 보니까 오른쪽에 그거를 안 깔아놨네. 그 이펙트를 안 깔아놨네. 딱 리버브 딱 걸고 이쪽에 상냥하게 마이너스. 어, 이거 오늘 온도 좋아. 공명 가방이 왜 연락을 와? 나는 평생 얼굴 안 깔 거야. 그렇다고 제가 뭐 님들 안 만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만날 수, 만나려고 하면 만나지는 게 나잖아. 그지 않니? 어떻게든 만나려고 하면 만나지는 게 나야. 연예인이 아니야 나는. 근데 막 캠 까고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저는 개인정보도 있고 하니까 좀 힘들어요. 두려워요 솔직히. 내 친구들은 아직도 내가 이 짓거리 하는지 몰라. 광장 이니는 이제 남자 구실을 하려면 결혼을 해야 된다. 아도 낳고 언제까지 그래 살래? 응? 아직도 내가 노가다 하는 줄 아는데 언제까지 이 노가다 판에서 살래? 홍팡이도 있지 않을까요? 오른쪽. 만나기 어려운 홍팡이들은 보통 이제 지방러들. 근데 부산은 좀 만나기 쉬운 게 부산은 제가 1월달에 갈 거라서 집에 가야 돼요. 하도 조카들이 지금 도티 사인 가져오라 그래서 아씨 가긴 가야 돼요. 나 엉뚱한 길로 안 가. 지금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돌아가야 돼. 여기가 산사태가 났기 때문에 요렇게 돌아서 요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는 거야. 아, 우리 애들은 원래 도티 좋아해. 창원은 임마 니가 부사 들어오면 되잖아 이제 씨가. 나 원래 본가가 울산이었다가 지금 부산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엄마 이사가서 대구? 대구 제가 유라에서 1년 정도 살았지 않습니까? 다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더웠고 정말 너무 그 비행기 소리에 정말 노이로제 걸릴 뻔했어. 와, 어떻게 바람이 불지가 않냐. 300만 명이나 사는데 거기. 어, 나 비행기 소리 때문에 진짜 미치는 줄. 동구 유라동, 동구. 대구 동구 유라동. 거기서 이제 사실 거의 뭐 방송 망해가지고 다시 신림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신림에서 다시 2년간 고시식당을 다닙니다. 사실 제가 먹고 사는데 그나마 좀 지금 나아진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나마 지금은 입에 풀칠이도 할 수 있지. 여기 맞나? 뭔가 이상한데. 아, 맞바람. 날씨 정말 개쩔더라. 와, 나 깜짝. 나 와. 어, 여기 길이 여기 사이에. 아, 이거 너무 가팔라서 여기 못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네. 아, 잘하면 가능할 듯? 세상에 불가능은 없는 거잖아? 대구가 진짜 여름만 빼면 살기 좋다고? 내가 운전하는데 정말 힘들었던 도시가 딱 두 군데가 있어. 1위 부산, 2위 대구. 부산은 진짜 해운대 그 주변이랑 운전하지 말라는 거야. 와, 뭔 차선도 좋고. 아니, 옆에 있는 차랑 안 부딪히나 신기할 정도다. 대구도, 정말 운전하기 힘들어.
제일 운전하기 좋은 곳은 강화도. 차가 없어. 아이 세상에 진짜 미친 캠핑 새끼들. 곱게 캠핑만 하다가지 왜 남의 화장실 쓰는데 5천원씩 5천원 주면 화장실 쓴다고? 화장실 써주게 해주면 5천원 드리겠다고? 만원을 주면서 샤워실 한 번만 샤워만 한 번. 아 그럴 바야 캠핑을 왜 가? 차라리 펜션을 잡지. 아씨. 그래서 나 일가족 4만원 퉁쳤잖아 애들까지. 아 새벽에 막 웃기고 존나 시끄럽구만. 대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아 땅 파고 이렇게 하던 거야 나한테. 근데 우리 집이 나 강화도 있을 땐 좀 펜션 같이 생겼어 진짜. 뭐 아는 사람 알겠지만 안에 다 나무고. 근데 그 아저씨가 나 심지어 그 아저씨가 내 유튜브 하는 거 아니까 뭐 자기도 유튜브 한다고 막 해갖고 막 하다가 내가 나가니까 아니 거기다 광고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방 이렇게 뭐 내놨다고 광고를 인터넷으로 그 아저씨가 했는데 여기서 홍방장이 살다 갔다고 홍방장이 잘 돼서 아파트로 이사 갔다고 막 하면서 거기다 다 써놓은 거야. 와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홍방장도 아니고 거기 홍반장이라고 적어놓고. 아 나 그 아저씨 진짜.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게 제 유튜브가 8만인가 됐을 때입니다. 강화도 있을 때가. 유튜브를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맨날 이제 돈에 치여 살 때 그 사람은 많은데 돈을 못 버는 이제 약간 그런 상태에서 여자친구가 이제 오빠는 무조건 유튜브 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엔 녹화 방송처럼 이제 그냥 모으다가 시작한 게 유튜브였거든. 지금이야 뭐 쫄딱 망했지만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